다육식물 시세 중에서 에보니 금과 마리아 금, 이 둘 중에는 과연 어떤 것이 더 비쌀까요?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팜스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에보니 금과 마리아 금, 이 가격에 대해서 좀 다육식물 시세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 있지만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에보니 금과 마리아 금 어떤 것이 더 비쌀까요? 라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육식물을 이제 갓 접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도 그래도 좀 정보가 필요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번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보니와 마리아과 이 식물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육식물을 준비했는 이유는 여기 지금 제가 위치를 좀 지죽박죽으로 놔뒀지만 이쪽과 이쪽에는 다육식물 에보니 소개 식물들이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쉽게 이 에보니 식물들을 보셨을 때 같은 에보니 소개 식물이지만 얼굴이 다르고 무늬가 다른 게 조금은 간단하게 봤을 때도 좀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이런 것처럼 같은 에보니 소개 식물이라도 에보니에도 종류가 정말 많은 것을 조금 다육식물을 계속 구입하고 접하시다 보면은 알 수가 있으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에보니 중에서도 뭐 원종 에보니, 뭐 레드 에보니, 호피 에보니, 한스 에보니 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에보니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도감 마리아, 멕시코 마리아, 뭐 원종 마리아, 레드 마리아, 레드 타이거 마리아, 오렌지 마리아 뭐 되게 엄청나게 많은 마리아 중에서도 그렇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다육식물 이 에보니 중에서도 얼굴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리아도 마리아 중에서도 얼굴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 것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에보니 금이라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무늬마다 어떤 에보니냐에 따라서 희소성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에보니 중에서도 어떤 에보니는 가격이 조금 저가인 에보니가 있을 거고 어떤 에보니는 가격이 뭐 1,00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다육식물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좀 많이 보편화된 마리아 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저렴할 수가 있고 마리아 중에서도 아직까지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식물들은 가격이 마찬가지로 1,000만 원까지도 비쌀 수가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다는 것이 이번 영상의 요점이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사실 이렇게 새까만 원종 에보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쁜 금은 저도 아직까지 많이 보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원종 에보니 식물들은 아직까지 금이 되었을 때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그런 다육식물들이 있고요. 금이 아니더라도 마리아나 에보니 같은 입이 두툼하고 색감이나 입이 예쁘게 물드는 에보니나 마리아들은 금이 아니더라도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로 비싼 그런 에보니와 마리아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아직까지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식물에서 금이 된다면 가격이 더 배로 뛸 수도 있고 가치가 있는 식물이 될 수가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에보니 금과 마리아 금 어떤 식물이 더 비싼지 댓글을 남겨주셨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답변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궁금해하시는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의문점이 있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토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영상도 만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저희 채널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구독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